지금 쭉 글들을 읽어보면 뭐 돈으로 상장을 그 대출받은 돈으로 상장을 일으켜서 한통 크게 먹고 빠지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요, 되게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대출금으로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130억이라는 큰 돈을 대출받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와의 작은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큰 약속이 될 수도 있지만 내 회사를 운영할 거예요. 저는 제 회사를 운영할 거고 SM에도 있을 거고 엑소 멤버들과도 계속 같이 활동을 할 거고 하지만 제 회사를 차릴 건데 운영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소홀해지지 말고 만족하는 성과를 이룬다면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항상 부담을 안고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 대출을 받은 거고요. 그 대출 뭔가 내가 이 집을 받았다라고 하시는데 그 대출금 제가 다 내고 있어요. 그리고 차가운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차가운 회장님의 아버지, 뭐 가족분들, 뭐 어쩌다가 인연이 이렇게 짙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인연이 돼서 지금 현재도 되게 가족과 같은 사이로 막역하게 되게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되게 큰 문제가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세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뭔가 부적절한 관계, 뭐 그런 관계였다면 차가운 회장님의 아버지께서 회사를 제가 원 시그니처를 설립할 때 협조해 주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네 번째, 앨범은 왜안 나오나요? 초심을 잃었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 분쟁을 통해서 마음속에 예전부터 담고 있었던 제작자의 길을 좀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굳혀졌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작자를 너무 하고 싶지만 제가 너무 모르더라고요. 사실 경영도 모르고 매니지먼트 하는 일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 자문을 구했어요. 지금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다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 공부도 해보고 직접 부딪혀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뭔가 음반 관련 유통 관련해서 미팅을 직접 들어가보고 굿즈 관련한 미팅 대표님들 직접 찾아뵈서 이런저런 미팅도 해보고 사실 지금껏 제가 SM에 2012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횟수로만 군복무 기간 빼면 뭐 9년 군복무 포함 11년, 연생 포함 12년. 누군가가 행해주던 일을 제가 하려고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또 배우기도 하고 아직도 많이 배울 게 남았고요. 또 모르는 것에 부딪히면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차관 회장님과 MC몽 대표님이 많이 조언해 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앨범을 내지 않는 이유는 제가 초심을 잃어서가 아니라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런 마음에 그냥 앨범 작업을 할수 없었던 것도 있고요.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나오는 것만큼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해보자라는 마음에서 앨범이 조금 뒤로 밀리게 되었어요. 너무 자꾸만 군복무 포함해서 기다리게만 해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해요. 저를 사랑해주시는, 또 저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엑소일 여러분들께도. 오늘, 그리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엑소일 여러분들이 많이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 또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년에 제가 제 회사니까 제가 컨트롤을 할수 있잖아요. 어떤 거에도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엑소일 여러분들 해외 투어, 월드 투어뿐만 아니라 정말 자그마한, 예전에 제가 말했던 과자 파티, 과자는 못 먹겠지만,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자그마한 파티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저 백현이가 걸어갈 행복 길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거에 있어서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되돌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는. 네. 그냥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풀리셨 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저를 전 삐뚤은 사람이라고 봐주셨던 분들도 조금 화를 가라앉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알아야 하는 사람이고, 부딪혀서 내가 얻고 싶은 것에 있어서 저는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보컬 레슨을 계속 하는 것처럼. 너무 마음 힘들게 해서 마지막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너무 늦은 시간에 심란한 인스타 라이브로 또 잠을 못 주무시게 하는 게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엑설 여러분들 때문에라도 이제 더 이상 정말 마지막으로 어떠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 일들로 하여금 그걸 기정사실화 시키고 마치 그게 진짜 사실인 듯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포하시는 분들, 이제 선처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 팬분들의 이름인 엑소율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힘듦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또한 저로 하여금 엑소라는 이름에 해가 되고 싶지 않고, 저희 멤버들에게 피해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까요. 앞으로 좋은 소식으로만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인터넷 보실 때, 더 행복한 내용들로만 웃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주무시고요. 제가 사실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떨려서 말을 되게 잘 못하겠는데, 내일 눈을 뜨셨을 때는 행복한 하루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길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받은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